안녕하세요, 엠시안세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곡은 8집 에이트의 10번 트랙 40. 다 숫자네요. 네, 바로 시작합니다. 나의 창 방패 삶의 전쟁 뭔데 이리 절실하게 kill die lie 진짜 나의 창 방패 삶의 전쟁 뭔데 이리 절실하게 kill die lie 진짜 괴물같이 만들어놨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열정일까 욕심인가 뭔데 이리 절실하게 kill die lie 진짜 괴물같이 만들어놨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hey 똑같은 반복 똑같은 실수 똑같은 작업 똑같은 질주 그만 좀 해 내 마음에 핑꼭 필수 아니야 실수 근데도 실수 없어 this is not a game it's not love 비슷한 girl 전부 내 삶에서 지워렸어 다 집어쳐 이런 삶 필요같이 있는가 20세기 소년은 이걸 알고 있을까 꿈 현실 그딴 거 중요하지 않아 기회 따위 애지부터 없어 날 증오하지 않아 왜냐고 묻지 마치 인장 이게 너희들의 선택 아이 컨택조차 사치같이 시험에 든 this idea 삶의 전쟁 뭔데 이리 절실하게 kill die lie 진짜 괴물같이 만들어놨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열정일까 욕심인가 뭔데 이리 절실하게 kill die lie 진짜 yeah 뭐라고 해도 절대로 난 조종당하며 살진 않아 너희들이 오답이라도 했어도 답안질 안 봐 정답은 내 맘속 더 나은 세상 속 커다란 계산 속 뺏어서 내 걸로 만들어 짬뾰루들의 뺏긴 거 It's not a game not a go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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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not a game not a go My time is gone It's not a game not a go I gotta go It's not a game, not a go, my time is gone It's not a game, not a go, I gotta go 빛이 스며들었더라도 미칠 순 없어 It's not a game, not a go, my time is gone 사람들이 만들어놨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won't stop It's not a game, not a go, I gotta go 빛이 스며들었더라도 미칠 순 없어 It's not a game, not a go, my time is gone 사람들이 만들어놨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won't stop Yeah. 감사합니다. 네, 40 부르고 왔습니다. 제가 단백질, 단백질, 단백질 이거 하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또 어두운 노래를 부르니까 이상하죠? 막 미친놈 같아요. 네. 이 노래는 제가 40살이 되는 해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8집이 바로 제가 40살이 되는 해에 발매한 앨범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40살에 8집을 냈고 네. 40살이 된 그 마음을 조금 가사로 담고 싶어서 쓴 곡이에요. 제가 그 예전에는 조금 더 복잡하고 뭐 깊이 있는 뭐 이런 가사들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No Pain No Beat 같을 때도 똑같이 저도 어려웠던 시기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고 깊이 있는 가사를 쓰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노래가 굉장히 길어지고 복잡해진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아는 뭐 후배 가수가 이제 이런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한테 오빠 이러면서 왜 했더니
이 노래 너무 과해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과하다고. 사람들은 되게 좋아해 주는데 뭐 과하다는 게 여러모로 너무 뭐 내용도 너무 복잡하고 길고 뭐 이렇다는 얘기를 해줘서 저도 어느 순간 제가 만든 입장이 아니라 그냥 리스너의 입장으로 들으면 굉장히 좀 과하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 노래가.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뭐 이런 느낌 빼고 일단 과하다는 느낌이 과연 뭘까? 좀 더 담백하게 만들 수 없을까 노래를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깊이를 조금 덜어내고 8집을 만들 때도 그냥 8집 그래 8집이고 그 앨범 내용이 막 어떤 통일성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8? 오케이. 그리고 40살에 겪은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을 가사로 쓰고 싶었는데 그 40살 그래 40 40 네 이렇게 되게 단순화해가지고 조금 담백하게 만드는 거를 추구했기 때문에 40이라는 되게 간단한 네, 제목이 나왔고요. 그리고 내용도 반복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축적으로 말하고 싶은 내용을 함축적으로 쓴 다음에 그걸 계속 반복하는 형식으로 노래를 좀 만들었습니다. 네, 그 친구가 오빠 과해 네, 라고 조언을 해줬는데 후배가 참 당돌하죠. 네, 당돌한 후배가 얘기해줘서 아마도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조금 노래를 담백하게 써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이제 쇼츠나 릴스 시대에는 그것보다도 더 담백해질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번에 시니어 건강 힙합 발매할 때 시니어 건강 힙합 만들 때는 그러니까 담백함의 끝판왕으로 만들고 싶어서 진짜 많이 더 쓰고 싶은 건 많았는데 덜어내고 해서 정말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후배분께 정말 고맙다는 얘기 여기서 또 한번 하고 싶네요. 자, 제가 그 40를 만들 그 40살 그때는 사실 되게 절망적이었습니다. 제가 근황올림픽에서 얘기한 그런 내용들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진행형이었던 때였고 그게 하필 이제 40이죠. 뭐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조금 안정권에 들어야 될 나이, 안정기에 들어야 될 나이에 완전히 불안정기로 불안전한 사람으로 거꾸로 돼버렸으니까 안정기에 가고 싶지만 안 되는 제가 보기에는 엔터테인먼트나 연예계나 아니면은 그 음악계나 뭐 예술계 뭐 이런 쪽에서는 이 저희가 40 먹어도 안정기로 들어가기 힘든데 이게 하나의 시스템 문제가 아닐까 뭐 일단은 제 탓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물론 제 탓도 있죠. 제가 뭐 사업을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그런 건 있는데 어쨌든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떤 그런 불만 같은 것들을 많이 표출을 해봤고요. 아마도 그냥 직장을 다니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아니야 그래도 직장을 다니셔도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불합리함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으니까 공감을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열어놓읍시다. 네, 그래서 40살에 제 마음을 한번 표현해봤고요. 아마 50살이 되면 뭐 50이란 노래를 만들지 않을까요? 50살에 50이란 노래 만들면 지금 이 40보다는 행복한 노래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약간 좀 더 단단해졌기 때문에 좀 더 행복한 노래를 만들 수 있겠다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자, 다시 한 세 계속되고요. 그 8집은 마지막 한 곡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 곡, 8집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이렇게 8집 전체 쫙 들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MC 한세였습니다. 아침 햇살 받으면서 스트레칭 쭉쭉쭉 담백질 너
알코올 no alcohol decaffeine decaffeine 간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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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칭 쭉쭉쭉 Hey how do you do do you know do you 우유든 do you 든 프라틴 주유 one two decaffeine one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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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do.